짜잔. 아일랜드를 가서 1박을 하고 올 예정이에요. 피곤하네요. 와, 나 얼굴이 이래? 왜 이렇게 부었어? 엄청 부었어. 거의 지금 산티아고 슬리키 걷는 느낌이야. 참 아일랜드 가서 일단 숙소가 있으면 숙소를 잡아서 하루 숙박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기대가 되죠? 안 됩니까? 아, 저요? 아, 기대돼요. 영원히 일도 없어. 아, 뭐 아침부터 이렇게 덥냐? 아. 어제 못 먹어가지고 생각해. 이제 참 아일랜드로 갑니다. 참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데? 그치? 다 있네. 야, 이러다 뭐 라면도 팔겠는데 여기? 안 된다, 라면 팔면. 라면 먹고 가야 돼. 먹고 가야 된다, 라면. 야, 이게 해조개 아니야? 아, 근데 모양이 좀 다르다, 이거. 우리나라는 진짜. 와, 문어, 이거 문어지? 아, 오징어야? 오징어다, 오징어. 와, 뭐야, 이렇게 커? 와우. 숙소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묵는 숙소는 여기고요. 여기가 아고다 부킹닷컴 이런데 지금 36만 동에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딜을 해서 30만 동에 자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 한 15,000원 정도 하고요. 이제 아침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아침 10시 정도 되니까 조금 날이 개네요. 저희는 비치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형 오늘 죽겠는데? 나 이제 해야겠다. 성게랑 이런 거 좀 먹고 해산물 소고기장 찍어서 저녁에는 그냥 다 때려놓고 라면 끓여가지고 먹자. 좋아요. 코코넛 버터도 있어요. 아, 오토바이 탈 걸. 아, 생각보다 엄청 많아. 보인다. 우! 저희는 저기 해변가에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땡큐 성게 오! 와 맛있겠다. 와 오! 엄청 불어. 아 뜨거워. 오케이. 아, 짜잔. 와우. 무서워. 네. 나 새우 좀 까줘. 거의 이거 깻잎 그거 아니야? 영재가 사온 밤이 비어. 아 비어 아니네. 어우 잘 먹겠습니다. 뭐야? 이거 하나에 2만 동 밖에 안 하는데. 2만 동? 네, 천 원. 야, 사이즈 장난 아니다. 아, 빨리 선셋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스노클링도 하고, 반미도 먹고, 네. 맛있어요, 형제? 이 집은 좀 특이하게 물을 썰어가지고 약간 피클처럼 만들어서 아삭아삭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어린이 뭐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뭐야? 지금 성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 만들려고 했는데 뭔가 탱크 같은데. 아 고맙다 밥 오라고 해줘서. 아유 이거 심한 건 할 수 없으니까. 아. 잘가 안녕. 성게 잘 살아. 영재가 조니 워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라면, 김치. 땡큐 형제. 아주머니가 팥을 얻으셨어. 이거 이 정도입니까? 일단 하고 모질라면은 좀 더. 아주머니 사진 찍어드렸더니 아주머니가 라면을 먹게 해주셨어. 어 뜨거워. 와우 개 맛을 알아? 개는 무슨 맛을 알아? 개 맛. 라면 완성. 고개 라면. 고개. 치얼. 가만히.
Good? Good. Chicken. Chicken. Rice food. Yeah. Come on, yeah. Okay. Yeah. Thank you. Bye. Yo. 이번 여행 올 때 연세점에서 사온 로즈 오일인데요. 진정 효과에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득템 득템. Good morning. 저는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혼자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나와서 좀 걷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 참 아일랜드 정말 빨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간단하게 브런치를 먹을까요? 지금은 바다 앞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꼭 참아일랜드는 제가 꼭 다시 올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브런치 간단하게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꽃들이 너무 예쁘게 잘 정원이 가꿔져 있어서 제가 시킨 팬케이크와 커피입니다. 그리고 시킨 요거트. 저는 어제 만난 가이드 친구분의 아버지가 오징어회를 준비해 주시겠다고 해서 떠나기 전에 오징어회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 가이드 친구분은 남자분인데 어릴 때 걱정 없이 할 킥이랑 49일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저의 너무나도 빅 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다음에 여행 오면 저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이고 또 감사하게도 제 드라마를 또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영재가 가져온 위스키도 같이 나눠 마시면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아, 오징어회. 맛있겠다. 저 멀리 두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뷰가 있는 자리에 앉아 있네요. 윤석 안녕? 와우. 땡큐. 와, 진짜 맛있겠다. 땡큐. 오, so good. Thank you. 제일 맛있어. 진짜. 와우. 그래서 when I come here, I will stay more longer. Yeah. Around 1 week. And I will stay in your guest house. Yeah. Okay. Thank you. I hope see you soon. Oh yeah, me too. Yeah. 그러면 좀 친구들 여러 명이랑 같이 와도 좋겠다. 내 방이 지금 세 개가 있고 두 개가 프라이빗 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도미토리인데 배들 세 개 있어. 뭐? Sweet egg. Sweet egg. Oh, thank you. Oh, thank you very much. Sweet egg. Yeah. Yes. You can try it. It's so delicious. 어묵이네. 오케이. Really delicious. Wow. 아일랜드에 있는 축구 경기장을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저 가이드 해주는 친구가 띤이라는 친구인데 오늘 여기에서 오후에 축구를 한답니다. 다음에 오면 한번 축구를 한번 같이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산도 많아요. 여기 하이킹 코스도 잘 되어 있고 위에 또 그 호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이킹 한 다음에 호수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아일랜드 제대로 투어로 하고 갑니다.
와, 윤석이 장난 아니다. 와. 우리 참 아일랜드에서 베트남 마지막 여정을 아주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 아, 열심히 또 일하고 다시 또 놀러 오도록 할게요. I'll be back.